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륙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로 동의하는 365.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곡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그 감사 내용의 제목은 아버지가 신겨주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아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그 분깃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았었는지 깨닫게 돼서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기준, 계획, 경험, 삶의 방식이라는 신을 벗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그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또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멋진 삶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축복된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 계획, 경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신발을 벗을 때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빈들에서 홀로 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신을 벗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고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버텨냈던 하루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귀한 하루를 마무리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일 시작하는 그 하루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